두피가 너무 뜨겁네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고 두피 열 좀 내리겠습니다. 아까 40만 다이아를 진행을 해서 일단은 뽑기로 영웅을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뽑기로 이제 영변을 뽑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합성으로 이제 얼마나 잘 나오냐는 관건이고,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드비안느랑 카디누를 일단 뽑아야 되는 게 그건데, 제 뽑기에서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뽑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거의 20까지 넘기 때문에 거의 확률 5%라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114 다이아 조블페이, 예,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전설이 나오기도 어렵겠지만은 투전설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어? 오셀마인? 아, 영웅 일단. 자, 아까랑은 조금 느낌이 틀리네요. 저녁 11시가 되다 보니까는 예, 조금 틀립니다. 아까는 40만에 하나 뽑았거든요. 일단 이방이 좀 촉이 좋네요. 자, 일단 한 마리 좋습니다. 예? 이게 뽑기에서도 좀 잘 나오고 합성에서도 좀 잘 나오면은 괜찮죠. 사실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예?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금빛이 나와야 될 게 단검이랑 오브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가장 필요한 그 컬렉션 중에서 두 개이기 때문에. 에일은 나 빨간 거 멘트 한 번만. 멘트. 아, 카디아 나왔어. 씨발. 아, 카디아랑 에이르나랑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루나랑 카디아만 씨발 이때까지 몇 번을 뽑냐. 아.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때까지 카디아랑 루나만 존나 많이 뽑았어요. 확률 진짜 개 얼마 좆도 차이 안 나거든. 아, 영웅 나와서 나름 기쁘지만은 아, 씨발 그래도 5분인데 에이르나 나왔으면 진짜 전설이 안 나와도 그냥 끝나는 건데 너무 아깝다 진짜. 자, 합성 갑시다. 1, 2, 3, 4, 5, 6, 7, 8, 9, 10. 세 마리만 나와라 그냥. 호화로운 차림도. 자, 일단 좋고 나쁘지 않아. 에? 자, 신규 컬렉으로. 이러면 안 돼. 나올 때 됐어. 이러면 안 되지. 신규 컬렉으로! 아, 이거 씨발 컬렉션 있는 건데 이게 왜 나오냐. 한 마리만 더. 아. 컬렉으로 좀 나와라. 드비안느랑 카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드비안느! 그래, 안내야. 반갑다. 많이 기다렸다. 어? 강남 갈 뻔했다. 씨발거. 어? 골든블루 그냥 깔끔하게 먹으러 갈 뻔했네. 이북 가기로다가. 사이즈가 있어. 에이르나 살짝 좀 닮았네. 의상이나 이것저것 봤을 때. 그렇지, 좋았어. 일단 하나 남아. 신규 컬렉터 하나 남았고, 에? 카딘만 뽑으면 됩니다. 에? 오, 금빛 잘 떠. 나쁘지 않아. 오, 이방이야. 오, 오, 토르. 아우 씨발 에이르나 이런 것 좀 나오지. 아유 씨발 토르 있는 건데 이 족 같은 거 에이르나 나와라. 야, 토르 존나 아깝다. 토르 필요하신 분 진짜 죽으신대. 와, 토르 진짜 아깝네요. 토르 없으신 분한테 진짜 좀 팔고 싶다 싸게. 에? 에이르나! 느낌! 제발! 멘트! 에이르나! 에이르나 아니야 이거! 야 씨발! 에이르나 드디어 뽑았어! 야 씨발! 토라 이거 무슨 일이냐! 와 씨발 드디어! 야 씨발! 야 몇 억에 뽑냐 몇 억에! 와 토르랑 에이르나 연타로 씨! 야 락이 드디어 풀렸나? 2,500원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네네. 아, 병욱 형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 그 저기 사장님께서 외상 해줘갖고. 아, 네네.
그 A를 나 뽑았다고 여기까지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아, 그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외상 안 해줬으면 좋대 뻔했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임경욱님 후원 10만 원 감사합니다. 예, 장사 번창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씨발 드디어 외상 파워 여기서 나오는구나. 젖 같은 거. 그렇지. 어? 아, 병욱 형님이랑 저 투네이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씨 걸어갖고 빚을 져야만이 이게 뭔가 나오기도 나오는 거야. 뽑기도 뽑는 거고, 인정? 인생을 갖다 대충 막아버린. 내가 실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40만 할 때 외상까지 쇼부 차고 100만 원 한 번에 갔었어야 돼. 나 풀렸을 때 세계 공이 부족했던 거야. 패배의 원인을 이제야 분석했어. 역시 빚을 져야 씨 뭐가 될 거라도 되는 거야. 유후! 좋아할 시간 없다. 타이밍 지나간다. 아이고, 우리 우기 형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 방 자체가 존나 좋아. 예, 이제 뽑아야 될 때가 왔어. 자, 오셀마인 패스트파인더만 뽑으면 끝납니다. 아이. 일단 영웅은 딱 끝났어. 이제 그 카디님과 그것만 뽑으면 돼. 자, 갑시다. 토르에 이어서 연타 에이르나까지. 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방금 내가 뽑을 때 있잖아요. 에? 토르 나온 다음에 바로 오브 나오길래 씨발 뭔가 느낌이 싸했어. 인정? 야, 느낌이 싸하더라고. 진짜 오브 원래 잘 안 하는데 여러분도 약간 느낌이 좀 그랬잖아. 야, 금빛 나오는 거 봐라. 오늘 뒤졌다. 야, 씨발 이 방에 이상 걸어야겠다. 그냥 오셀마이만 나와라. 씨발 먹어. 그냥 파랑 그냥 끝나버리니까. 희귀 풀컬이니까. 그러면 와 좆됐어. 씨발 금빛. 어허 씨발 우주의 기운이 씨발 나를 감싸고 있다 지금. 와 좆됐다. 좆됐어. 야 제대로 걸렸다. 어? 자 갑시다 씨발. 드디어 인생 탈 때, 파도 탈 때 왔네요. 이때까지 존나 내려갔습니다. 디스 8번 실패, 아가시온 전설 실패, 전설 변신 8번 실패, 총 17번의 실패, 드디어 오늘 성공으로 거듭나는 날이네요. 갑니다. 가자, 금빛이여 떠오르거라. 과금 못해서 인생 깔끔하게 리니지 걸겠습니다. 효정아 미안하다. 어? 내년까지는 월세 살아야 될 것 같아. 2년만 버텨. 우리도 이제 집 가자. 어? 구독자 떡상 실버 버튼 그냥 딱 해갖고 깔끔하게 조회수 이빨 올려갖고 2년만 기다려. 월세? 결혼? 충분해. 오빠가 씨발 살라니까. 월세가 장난도 아니고 지금 씨. 효정아 딱 2년만 기다려라. 씨발 오빠가 지금 뭐 네가 보기에는 오빠가 게임에 미친놈처럼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떠가면서 좀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빠가 그래도 사이버 건달 아니냐? 어? 와, 건달이 게임에서 지면 안 된다. 등동 복구했다. 전설도 가져. 애들 나왔어. 갑시다. 효정아 일단 레이 3년만 더 타. 충분하니까. 오 씨 뭐야? 어떤 개새끼야 이거 지금? 아이 씨. 아이 씨 방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와 저기서 에이르나랑 드비안드 제법 해버리면 대박이네. 기남님 전화 안 받는데? 아 누가? 어 씨 에이르나 살아있네. 잠깐만 에이르나 확정부터 할게요. 씨발 이거 불안하니까. 아 누구야? 아 도구 형이 장난쳤나? 내가 도구 형네 접속 한번 했었잖아 여러분들. 도구 형이 장난친 것 같은데. 아 어떤 개새끼냐? 어? 아 누구야? 딱만 해봐. 진짜 농담 아니고. 아 어차피 계정 인증 다 지웠어요. 아 누군데? 아니 씨발 누구야? 접속할 사람이 없는데. 자 일단 에이르나 확정. 아 씨. 자 에이르나 컬렉션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컬렉션 잘 보세요. 데미지 증폭 5%. 스턴 내성 3, 힐 증폭 MP 회복기 2, 홀드 적중 3, 리덕 PVP 리덕션 3, 힐 증폭 5%, 인트 2, 더블 확률 2%, 명중 3, 씨발 좆됐어. 4천만원. 이게 바로 타짜 클라스. 아 어떤 개새끼가 접속한 거야. 어? 자, 오셀마인 뽑으면은 리덕 3 올라갑니다. 500원 감사합니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뽑았으면은 아니, 오셀을 뽑긴 뽑았는데 굳이 변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걸로 전설 변신 도전하고 실패하면은 카딘만 그냥 컬렉션만 하면은 솔직히 전설이 급한 건 아니거든. 씨발, 이걸로 갖다 다른 거를 줘 줘야 되나? 차라리. 어? 축칠 활용이나 축칠 활용 기구를 띄워야 되거든. 인형? 인형 나 풀컬이야. 전설 한번 실패했잖아. 인형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영웅 몇 개야 지금. 일단 여기서 카딘 재뽑기로 뽑으면은 아 드비안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존나게 많이 뽑았네. 하우스로 가야 되나 이거. 잠깐만요. 아 만약에 변신을 할 거면은 지금 이거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뽑다가 뭐야 카딘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재뽑 다이아가 들어간 게 아까우니까 지금 할게. 일단 카딘만 나오면은 굳이 일단 지금 전설로 갈 필요는 없어. 인정? 제발 두 마리만 나와라. 일단 멘트 한번 주고. 야 이거 올파랑인 것 같아 느낌이. 허허. 멘트 하나. 아 하나는 줘야지.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여러분들 카딘을 뽑아야 된다고요. 카딘을 안 뽑으면 안 돼. 카딘 퀄리티 장난 아니야. 카난인가? 예, 이거 방어 2에다가 무기 데미지 증폭에다가 내 드비안나 뽑았잖아. 경험치 보너스 2%에다가 다 올라가. P80에 힘까지 올라가.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카난을 갖다가 뽑는다는 게 23분의 1확률이면은 확률을 따면 4% 확률인데. 야 이거 진짜 토르 바꾸기 너무 아깝다. 진짜 누구 좀 드리고 싶네. 자 가볼게요. 이거 다 돌리면 되잖아. 단검? 와, 씨, 뭐야. 야, 진짜. 변신 바로 졸업. 진짜 농담 아니고. 제발. 씨, 새끼야. 야, 이 개새끼가. 뭐가 원해, 원하긴 해, 씨. 야, 진짜 소름 돋아버리네.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씨. 적당히 해야지, 씨. 오! 야 진짜 이거 뭔가 총 왔다. 이번에 진짜 타이밍이다. 농담 아니고. 와 100%야 이번 거는. 타짜 클라스. 혼자가 아니라는 어? 걸 알게 되었을 때. 아 씨. 야 단검이 연속 두 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뜨냐. 와 좀 떠주지 씨. 단검이 연속 두 번 나왔는데. 오! 야 씨. 야 이번에 100%다 진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 와 떴어. 야 진짜 끝났다. 단검 세 번 나온 건 진짜 레전드인데 그냥 떴어. 이거는 볼 것도 없네요. 오! 야 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야 단검을 갖다 세 번을 뽑았는데 이게. 야 켄타론만 지금 씨. 단검 제발. 야 난쟁이의 대시대네. 왔다 진짜 씨발.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거는 절대 안 뜹니다. 더 이상 뜨면 진짜 이건 버그지. 단검 존나 많이 떴어 이번에. 카난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와 진짜 너무하네. 단검 존나 떴는데 얘 카난 자체가 나올 확률이 좀 적나 보네. 단검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떴는데 씨발. 아 씨발 막판 해봐. 아휴 됐어 확정. 제발 전설. 실패했을시 카난이라도. 자 구독과 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제발! 생과 영광은 한순간이지만 지혜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뭐야 얘는? 꿰뚫어 볼 것이요. 칼린트 씨. 아 컬렉션 네가 왜 나오냐? 카란이라도 나왔어야지. 씨. 와 제발 열 번째 도전이다 지금. 사랑한 것은 모두 운명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래서 갈망한다. 아 이 개새끼들아. 와. 신규 컬러 좆또 나오네. 카난 빼고. 아. 어둠이 그대의 심장을 얼릴 것이다. 자, 전설 변신 11번째 도전. 레진아 아니야? 나의 검과 방패는 존재하고. 씨 걸렸어. 오! 빛나는 대박! 걸렸어 씨 거 드디어. 포기하지 않았다. 외상의 파워 타짜 클라스. 걸려들었어! 아 이게 또 시청자분들의 힘으로 예, 좀 뽑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11번째 전설 성공. 아 고맙습니다. 많은 실험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네, 정확히 방금 여러분들 112 제대로 들어갔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깊은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일단은 카난이랑 오셀마인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난을 제가 언젠가는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로그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은 걸로 디스를 갖다가 해야 될지 굉장히 끝났어요. 지금 고민 중이네요. 디스를 하게 되면은 약 5번 정도 도전이 가능하고 일단 컬렉션 좀 보겠습니다. 에? 제가 이제 없는 게 데몬 슬레이어가 엠틱4의 스킬 저항 6 홀드 적중 3%. 전설 도전에 카난도 뽑자. 야, 이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네. 그리고 방어 3이 올라가네요. 에? 와, 자 교체 들어갑니다. 일단 교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나오는 거 바로 여러분들 컬렉하면 될 것 같아. 맞죠? 에? 중복만 피하면은 바로 확정하면 됩니다. 제발 중복만 피하자. 만다이아 그냥 바로 제발.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 아, 자 일단 살짝 좆됐거든요. 일단 여기서 데모슬레이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형님들 잘 몰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NC소프트에 55만원 다시 들어갑니다. 방금 22만원 들어갔고요. 자 55만원 아가리에 들어갑니다. 에? 제발 씨발 탄검 이거 무조건 아리 아니면 되슬이잖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끝났네요. 일단은 예. 악마의 검은 피가 나를 물들이. 뭐야 되슬이네? 오케이 좋아. 양호 양호 확정. 되슬 좋아요. 방어 3에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 아, 확정. 엠틱사도 괜찮아요. 자, 나중에 이거 세 마리 뽑아 봅시다. 에? 편법 나중에 더 모아서 해. 전설 추가할 겸 지금 카난 보고 날리면 멘탈 나간다. 아, 저거 카난 때문에 자꾸 변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저게 좀 짜증이 많이 나네요. 디스도 디스지만.